꽁이야, 꽁지야. 꽁꽁 큐브. 꽁큐브. 안녕하세요, 꽁아. 오늘의 준비물은 예쁘지만 못 입는 헌옷이나 작은 옷, 그리고 탄력 있는 밴드나 고무줄, 기본 도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헌옷을 영상에 적어놓은 대로 잘라주세요. 두 장씩 네 장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이들마다 크기도 다르고 털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린 크기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오늘 저희 집에서 제일 큰 꽁이 사이즈에 맞추었답니다. 두 장을 뒤로 놓고 홈질이나 박음질을 해주세요. 사면을 모두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눈에 띄는 색으로 바느질을 했지만 비슷한 색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두 장이 만들어졌으면 반 이상 하신 거예요. 중앙에 뒤집을 길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전 제가 쉬운 쪽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장을 모두 구멍을 통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터놓은 부분을 글루나 바느질로 메꿔주세요.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주름을 잡아주세요. 빵끈이나 빵끈이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실로 묶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지속적으로 리본을 만드실 분은 다른 실을 추천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묶으셨으면 중앙에 맞춰 모양을 잡아주세요. 꼬리로 사용할 리본도 마찬가지로 실이나 빵끈으로 묶어주세요. 리본이 아랫부분에 꼬리로 사용된 리본을 붙여주세요. 남은 원단을 감싸줄 만큼만 잘라서 1cm 정도 크기로 말아 글루로 고정해주세요. 저는 길이는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했어요. 중앙 부분에 글루를 이용해 모양을 잡아가며 붙여주시면 돼요. 만들어진 리본 뒤에 고무줄이나 탄력밴드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아이 목 사이즈와 묶어줄 부분까지 생각해서 여유롭게 잘라서 붙여주셔야 해요. 짜잔! 어때요? 중앙에 장식은 있으시면 붙이셔도 없으시면 안 붙이셔도 돼요. 이제 착샷 보러 가실게요. 친구들, 어묵이 말이지 옷을 자꾸 뜯었어. 우리 때문에 옷도 안 사입는다며 왜 그러는 거냐고. 거덜내려고 그러나? 상관은 없어. 난 모델하고 간식만 받으면 되니까 어서 좀 간식을 주라고. 줄까 말까 간보지 말고 고약한 어묵아. 알았으니까 웃어 좀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뚱하고 지랄이야? 됐냐? 어묵, 다들 나한테 반하면 어떡해? 반하면 좋은 거지. 별 걱정을 다 하셔? 네 집 자식인지 반할 수밖에 없긴 해, 우리 꽁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반하지 않을 수 없지. 어휴, 잘난 척 대마왕이셔. 근데 꽁이야,
이거 등에 차도 너무 예쁘다. 친구들이 등에 차서 꽁이도 따라 차봤는데 와 정말 이쁜걸? 다 결점 하나 없는 내 미모가 이뻐서 그런 거야. 이제 산책이나 가자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Thank you.